보낸 럭키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럭키야. 그곳에서는 편안하길 바랄게. 대전 경찰특공대 에이스, 폭발물 탐지견으로 활약하던 럭키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2015년 4월 태어난 럭키는 올해 초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에서 수색견 운용부문 2위를 차지할 만큼 건강했다고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 200회 이상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6월부터 갑자기 원인 미상의 종괴가 생겼고 급성 혈액암 전신 전이 진단까지 받았던 건데요. 결국 지난달 25일 숨졌고 대원들의 격례를 받으며 특공대 사무실 앞에 묻혔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일해준 럭키에게 경찰 내부망에서도 추모글이 이어졌습니다.